준비!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양진영! 그렇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양진영! 그렇지! 돌아, 돌아, 돌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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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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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양진영! 그렇지! 안되겠다 안되겠어. 야구팀 싹쓸입니다. 싹쓸이 3대0으로 양준혁의 승리입니다. 야, 많이 좋아졌습니다. 와, 야구 최강이네. 본선 1위 팀을 가리는 경기인데요. 네. 하지만 여기서도 이기는 팀에게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격투팀과 야구팀은 준결승 지목권을 걸고 승자전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목을 잘 해야지만 결승에 올라갈 수 있겠죠. 네. 매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빅매치. 미리 보는 결승전 같습니다. 네. 오. 아, 이 대결 보고 싶었어요. 네. 아, 이 격투팀과 야구팀은 예선전에 이미 맞붙은 바 있습니다. 네, 같은 네. 조였거든요. 네. 첫 번째 출전 선수. 격투팀. 추성후. 예상대로. 예. 추성후. 되나? 최준성.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 근데 여기는 다 누가 에이스라고 하는지 그래. 다 에이스. 빈 점수가 없어요. 격투가 이겼어. 아니에요. 저는 야구가 이길 것 같은데. 차렷! 아, 예선전에서 유일하게 추성훈을 눕혔던 상대 최준석입니다. 자, 그러면 양팀 삿발을 잡아주십시오. 양팀의 첫 번째 승부. 청사빠 격투팀 추성훈, 홍사빠 야구팀 최준석입니다. 최준석 화이팅! 와, 크다. 진짜 크다. 와. 아, 최준석 선수는 이제 들려고 할 테고요. 예. 또 반면에 조승훈 선수가 지금 이 예선 경기를 봐가지고는 이 돌림배지기라든지 배지기가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예. 상대 선수가 저렇게 큰 선수에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와. 자. 눈물세요. 눈물을 세워. 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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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같이 가야 돼. 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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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같이 가야 돼. 와, 진짜. 청사빠, 눈물을 세워. 네. 아, 지금 추성훈 선수를 찍어 누르고 있는 최준석입니다. 와. 곡소리 난다, 곡소리 나. 소화고 하는 것 같다, 소화고. 형, 조심. 무상 조심. 안녕하세요. 그렇죠. 같이 준비. 가면. 자, 경기 시작됩니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밀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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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석, 와, 더 세졌어, 더 세졌어. 와. 와. 야, 깃발 하나 가져왔어요. 예. 아, 잘했다.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아, 이거 진짜. 우리 팬 에이스. 본선 토너먼트 승자전 격투팀 대 야구팀 두 번째 선수를 공개합니다. 두 번째 출전 선수 격투팀
이경호 선수고요. 남무아이, 남무아이. 강경호 선수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 여기서 해줘야 돼. 격투 이기려면. 야구팀! 홍성표! 아, 볼만한 얘기예요. 와, 비장하다, 비장해. 홍성은 와. 버전 2다, 지금. 와. 버전 2 홍성은. 세졌어, 엄청. 어? 어? 번째가 나가면 안 되는데요. 강경호 선수가 자꾸 나대는 경향이 있어요. 강경호 선수 오늘 출삭거리는데. 네, 네, 나대는 순간 나대는 경향이 있어요. 예. 홍성호 선수 든든하게 네, 받아들이네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홍성호 형이 이기면 끝날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격투 그냥 지금 3대빵으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예측할 수 예. 없는 두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쳐봐. 봐도 잘 잡네 이제. 어우 바닥에 둘 다 붙었어. 다리 다리 다리. 네.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네. 다리 네. 앞으로. 다리 좀 앞으로 해. 빠졌어. 와 강경호 안내준다 안내준. 지금 경호는 밑으로 파고들어서 다리 잡을 것 같거든. 아니 뭐 흙이 뽀뽀하잖아. 저런 느낌으로 잡아야 돼. 그래야 상대가 엄청나게 힘들다. 아니. 와, 에이, 아, 너무한다 이거. 저렇게 붙어버리면 어떻게 잡아? 잡았어요? 안 잡혔어. 와, 안 잡혔어. 홍성호 선수도. 너무 세. 아, 지금 저거. 어, 삿바 잡기 이거 네. 치열한 싸움인데요. 신경전 대단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네. 잠깐만. 할 수 없어. 잡아. 잠깐만. 근데 홍성호 선수가 네네. 훈련을 많이 한 게 티가 나는 것이 삿바 네. 잡는 것이 자체 다. 틀려졌어요. 그렇죠. 그래요. 네. 씨름은 저 삿발을 1cm라도 더 잡았을 때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조금이라도 더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삿발 네. 싸움이 아니라 삿발 전쟁이네요. 예. 네. 잘 잡았어요. 근데 경호 형도 잘 잡은 거 아니에요? 정신도 나고. 오른손을 지금 성훈이 형이 너무 못 잡고 있어. 절대 같이 싸움을 해야 돼요. 이기면. 저렇게 안 줘야 돼요. 오세요. 어, 밀면 안 돼요. 자, 홍사빠 선수 밀면 안 돼. 여서. 자, 그냥 돌면 안 돼. 준비. 가만히 있어. 아, 경호 좋다. 경호 형 좋아요. 오른쪽 몰고. 아니 오른쪽. 힘으로 눌러버렸어. 아, 아 그거 했네. 그거 갑자기 하는 게 안 되는데. 아, 저건 잘못한 거 같아요. 무게가 있는데 저걸 뒤집기 들어갔는데 눌러버렸네. 피지컬로 눌렀네. 격투팀이 바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홍성은 와 대박이다. 와 끝. 와 unbelievable. 성훈이 형 한 판만 이겨봐. 그래야지 경호도 한 판 할 수 있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주면 안 되니까. 네. 그렇지 한 판 못 하자. 여기서 이겨줘야 되는데. 본선 토너먼트 승자전 어쩌면 이대로 경기가 싹쓸이로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격투팀과 야구팀 세 번째 선수를 공개합니다. 세 번째 출전 선수 격투팀 추성후. 네. 아, 역시 떠나옵니다. 나와야죠 나와야죠. 나올 수밖에 없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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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 화이팅.
파이팅이 좋네. 단합이 좋죠, 단합이. 야구팀 양준형. 양준형 만나게 됐다. 리벤지다. 야, 양준형 만나게 됐다. 다시 만났습니다. 예. 야구팀은 중복 출전권 쓰지 않습니다. 정현, 예. 민서. 체준 있는 팀이 와 훨씬 유리하는 이제 많이 느껴졌어요 거기서. 그래도 예, 제가 뭐 배웠던 기술이 어떻게 해든 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봤거든요.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가지고 있었어요. 아, 바라보지 않아요. 양준호 선수 씨 웃는데요?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주성훈 선수가 강렬하게 쏘아붙이는데 양준혁 선수는 좀 이것을 흘려보내거든요. 주성훈 몸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몸이 너무 좋아. 팔이 길고 준혁이 형 몸은 뭐냐고. 양준혁 양팀의 세 번째 출전 선수 청사파 격투팀 주성훈, 홍사파 야구팀 양준혁. 여기서 주성훈 선수가 무너지면 격투팀은 싹쓸이 패배를 당합니다. 이기줬으면 좋겠어요. 섹시하고. 양주 화이팅! 선배 화이팅! 왼무릎 세워. 아, 이래서 안 돼요. 왼무릎, 자, 왼무릎 세워. 됐어! 준비!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양준혁! 시작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양준혁! 돌아. 그렇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양준혁! 안되겠어. 야구팀 싹쓸입니다. 싹쓸. 3대0으로 양준혁의 승리입니다. 야, 많이 좋아졌습니다. 와, 야구 최강이네. 야, 3대0 완승이요. 3대0 완승. 빚진 걸 다시 갚아준 거기 때문에 꼭 이기고 싶었는데 예, 이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양준혁 선수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목권 획득하시는데 승리의 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 우리 홍성은 선수가 훈련을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했었거든요. 네. 예, 성은이가 이렇게 딱 올라와 주니까 멤버가 아주 지금 뭐 1번, 2번, 3번 제대로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야, 예, 성은이가 올라온 게 가장 우리가 큰 힘이 네. 된 것 같습니다. 완전 클린업 트리오 같아요. 거를 타선이 없습니다, 지금 야구팀은. 홍성은 선수,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예? 왜 그렇게 막 이기고 난 다음에 뭐라고 외친 거예요? 정임이 보고 있나? 저의 와이프 이름. 역시 예. 사랑꾼이기 때문에. 네네. 예. 집에서 많이 짓눌려 사시는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예. 그러시면 안 되죠. 예. 예. 격투기 TV 사실 우승 후보였는데 우리 주성훈 선수 오늘 좀 연패를 당했어요. 기술이 이것저것 하려고 했었어요 다. 네네네. 그것 때문에 조금 머리가 많이 커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가지고 하나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정확하게 하면 바로 이길 수 있는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우리 격투기 선수라 이게 움직이 던지 너무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이메이지 트레이닝 같은 건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